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를 하면서 청소년 문제에 좀 더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여러 학교를 알아보던 가운데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학사 편입을 했고 학생회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많은 대학들이 사회복지학을 그 전공 테마로 삼고 있는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사회복지학을 좀 더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청소년 복지 전공으로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 재단이 좀 안정적이었고요. 그 재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사 일정을 공유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학교가 주도적으로 학생들을 케어해주는 느낌이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웠던 활동은 베트남에 학교 지원을 받아서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온 기억이 좋았습니다. 요즘 우연히 알게 된 좋은 글귀인데요. 꿈을 꾸지 않는다는 꿈은 절대로 시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 제도는 1956년 영국의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 설립되어 전 세계 130여 개국의 만 14세에서 24세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활동 등 네 가지 활동의 도전 과제를 설정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인성을 함양하고 기술을 익히는 국제적인 자기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들이 도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핵심인데 청소년 각각의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비경쟁성에 참여 청소년들이 성취하는 자발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자신감과 자기관리, 사회성과 리더십 능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상황을 올바르게 읽고 적응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카우트에서만 가능한 활동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포상 담당관으로 위촉이 되면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만나는 친구들의 감정 코칭과 더불어 이 제도가 줄 수 있는 네 가지 영역을 함께 병행을 하면서 보다 최적화된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 제도라는 것을 잘 몰랐다가 이 서울사이버대학교 청소년 복지 전공 사무실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받아보니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이해도가 더 높아졌다는 느낌이 들었고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청소년 복지를 전공을 하셨다면 너무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일정에 맞춰서 신청하시고 도전하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또 위촉이 되셔서 좋은 청소년 포상 담당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